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우, 이번 달이 8월인데요. 아, 드디어 한 8월 셋째 주쯤인데 지금 현재 촬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작품이 없긴 없나 봐요. 뭐 중간중간 뭐 리스트업이 된 뭐 작품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픽스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. 어쩔 수 없죠 뭐. 뭐 아무튼 지금 현재 겨우겨우 하나 잡혀가지고 지금 현재 촬영하러 이동하는데요. 그 촬영하는 장소가 경기도 양평입니다. 거리가 좀 있네요. 어쩝니까? 그래도 가야죠. 그래서 좀 쎄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. 그게 왜냐하면 뭐 연출부나 뭐 의상팀이나 뭐 분장팀에서 뭐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일단 연락 자체도 없고 촬영 장소만 덜렁 하나만 보내져 있는 상태라서 오늘 과연 촬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심히 안전히 다녀오겠습니다. 그리고 다들 하이브리드의 연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가지고요. 그것도 한번 영상 겸사겸사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. 경기도 양평까지 111km이고요. 줄여 넣은 게 한 대략 이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기름으로 넣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9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꽉 막혀야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. 안전하게 움직일게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와, 길이 엄청 막혀가지고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. 힘들었어.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쭉 와가지고요. 방광 터지는 줄 알았네요. 그리고 콜타임이 10시 20분인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. 그 정도로 막혔어요. 오전 일찍 출발했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. 아무튼 촬영 장소에 잘 도착했고요. 대사 실수하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하러 이동해 볼게요. 아, 그리고 촬영할 수 있으면 계속 촬영하겠습니다.
실수했네요. 연습 많이 했는데. 그래도 저한테는 몇 개 더 남았습니다. 여기서 잘 해볼게요.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아 진짜 덥다. 촬영이 기존에 촬영했던 그게 아니라 세로형 드라마로 촬영을 했는데요. 와 이게 처음 접해본 그 문화라서 많이 당황했어요.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. 일단은 호흡이 너무 빨랐어요. 그래서 좀 대사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도 다행히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서 잘 넘어갔습니다. 좀 거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중간에 휴게소가 있다면 좀 휴식하고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피곤하네요 갑자기.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어? TV에서 봤는데?